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자고. 이스라엘과 야곱의 차이가 뭔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I first, I attitude의 자세라면 이스라엘은 you first, you attitude.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기적 축복이라면 이스라엘은 이타적 축복, 희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요새 나를 쳐다보는 눈꼴이 틀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이 장로님을 완전히 전이 요새 마귀짓 하고 다닌다고 하기 전에 그렇게 돼버린 그분의 아픔을 내가 먼저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면 나의 고통만 느낀다면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야곱 같아요? 이스라엘 같아요? 말 못 얻었지? 만납니다. 딱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은 에서가 바뀐 게 아니고 야곱이 바뀐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히 해야지 하나님 얼굴 같죠. 완전히 우리 목사님 요새 그냥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꼭 돌아가시면 오늘 수련이 끝나고 꼭 돌아가시면 부탁드립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분일수록 목사님 좀 뵙시다. 어쩐 일이세요? 별일 있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걷기 하면서 그러면 내 입이 목사님 귀에 목사님 입이 내 귀에 닿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해. 엑서사이즈. 자, 옆에 분을 껴안아봐.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진옥에! 진옥에! 꼭 하세요.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무뚝뚝해. 근데 놀라운 건 본인들이 그걸 몰라. 말이 없어. 말이 하도 없어서 세어봤더니 하루에 세 마디들에 밥 먹나? 얼라는 자자. 그러면 진짜 경상도 남자가 말이 없냐? 내가 연구해봤더니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요 싸우는 것 같아요. 엄청 말 잘하고요. 술집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어. 그랬나 저랬나 뭐라카노. 꼭 부인한테만 뭐라카노 얘 이런 손. 근데 주변이 다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몰라. 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 번은 부부학교를 갔어요. 부부학교를 딱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숙제가 나왔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숙제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 하는 말이 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합니다. 왜 못하십니까? 내삼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죽인다 해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졸업이 안 됩니다. 우짤꼬 우짤꼬. 예, 따나 모르겠다. 졸업을 못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로 가서 꼭 껴안고 얘기한 거야. 여보 사랑한다. 평생 처음 해봤으니 여자도 평생 처음 들었을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 돌아보더니 뭐고?
와, 안 하던 짓 하노? 놀래서. 그러니까 신랑 딱 껴안고 있다 하는 말이 숙제다. 그걸 해놓고 이 남자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죽인다고 해도 못 할 일은 아니다 한번 해봤잖아. 두 번째, 그때 뭘 느꼈어. 이 남자가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또 가지고 또 설거지 오는 여자 뒤로 가 딱 껴안고, 여보 사랑한다, 근데 이건 숙제 아니다. 어제는 뭘로 했고 오늘은 우러나서 그랬더니 뭐 꼭 또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서던 여자가 막 우는 거야. 왜? 그때 아주 중요한 전류가 흘렀는데 그걸 찡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찌릿찌릿이 있고 찡이 있어. 이 찌릿찌릿은 수컷 오고 암컷 오고 붙여놓으면 흘리는 전기야. 이게 찌릿 찌릿 이게. 그런데 이 찌릿찌릿은 나이 들면 꺼져. 장모님쯤 되면 거반 다 꺼졌어. 그래서 뭐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 그냥. 그런데 찌릿찌릿 꺼지는 건 괜찮아. 중요한 건 찡은, 저건 꺼지면 안 됩니다. 찡. 그 찡이 땅에 살면서 가장 내게 세게 우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내게 찡을 가장 세게 보냅니다. 남자는 평생 두 여자를 겪어요. 첫째, 엄마라는 여자하고 아내라는 여자하고. 그래서 남자는 두 여자를 겪고 사는데, 30살 될 때까지는 엄마라는 여자 품에서 살다가 결혼하면 이제 아내라는 여자 품으로 옮아가는데, 놀라운 건 엄마가 싱싱하게 키워놓은 아들 아내한테 넘겨주면 금방 맥을 못 쓰고 피실미실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잘 들으세요. 저는 과연 아내하고 엄마하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게 궁금했어요. 분석했어요. 우리 엄마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5만 여섯 짓을 다 해요. 밤마다 전화 옵니다. 여보, 이번 3일은 너무 길어요. 5만 여섯 짓 다 해.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아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퇴근도 없더만 이것이. 막 밤 12시 자는데 애기 아프다고 전화 오는 거 있죠. 왜 애기가 아픈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119. 내오가니 싸워놓고 날 찾는 거 있죠. 그건 112. 그 가서 그놈을 말려놓고 기도하고, 그놈을 또 기도해서 또 안수해주고, 오면 새벽 3시요. 3시에 자고 4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해요. 여보 일어나요. 여보, 교인들은 모르지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당신은 알지 않냐. 내가 3시에서 4시에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무슨 기계냐. 기계도 이렇게 쓰면 고장 나겠다. 오늘은 그냥 당신이 새벽 예배 간단히 해서 교인들 돌려보내라. 아, 어차피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면서 왜 나만 못 까먹으려고 그러냐. 나는 우리 아내가, 여보 힘들지요?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내가 가서. 나 그럴 줄 알았어. 끝까지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교인들이 당신 기다리지, 날 기다려. 일어나세요. 그게 아내요. 그게. 근데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서 잘 때 있어. 명절 때 자기 전에 얘기하죠. 어머니, 내일 새벽 예배 같이 나가게 꼭 깨우세요. 눈 떠보면 허는 거 있죠. 세상에 나 깰까 봐서 고양이 걸음으로 나가. 아, 왜 안 깨웠어요? 새벽 예배 뭐 났네. 아들, 그냥 오늘 하루라도 푹 자.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어머니는 틀린 데 오르시고 아내는 옳은 데 독하다.
그게 사랑의 차이요. 이 사랑의 색깔이 달라. 어머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힘만 내면 돼요.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이바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어머니가 보약을 해주면 보약이 효과가 안 나오면 한의사 욕 뒤지겨도 먹습니다. 어? 녹용을 안 쓰고 녹각쓴 모양이에요. 아내가 보약을 해줬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요, 신랑 욕 뒤지겨도 먹어요. 전인은 보약을 해줘도 저 모양이라고. 어떤 때는 안 먹는 것이 낫거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으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살으니까 그런 뭐 경험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돌아도요, 엄마는 아침을 해서 먹입니다. 아내는 꼴배기 싫다고 안 해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찌릿찌릿으로는 못 해줘. 찡이 있어야 해주지. 그러면 부부가 찡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아파트 벨을 띵동 눌러보세요. 아빠가, 여보, 나 왔어요. 얘들아, 아빠 왔다. 그때 애들 부인이, 어머나, 여보, 아빠 오셨다고 다 뛰어나오면 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띵동 띵동 뭐 하는 거야? 문도 안 열고. 그때 아내가 나오면서 시끄럽게는 어지간히도 눌렀다 내 나가고 있구만. 그러면 그 찡 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에 찡 살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찡, 목사님과의 찡.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그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그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야곱이 훌륭하게요? 꺼져버린 찡이 살아난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축복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큰 교회가 부흥되어가며 안 믿는 사람이 부흥되면 누가 뭐라고 얘기나마는 적은 교인들이 막 움직일 때 그 적은 교회 목회자의 아픔을 큰 교회 목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기에는 아픔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픔은. 에서의 아픔을 야곱이 느낄 때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야곱 목사님은 많은데 이스라엘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많은데 이스라엘의 축복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이 오늘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그 고통의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놔두어버려라. 다 지금 뭐 믿고 천당을 가든지 말고 지옥을 가든지 다 치맘이지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놔둬버려라 이 자식들 지들이 선악과 따먹고 지옥을 가든지 그랬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찡이.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찡이 없고 큰 교회가 적은 교회를 향한 찡이 없고 축복받은 사람이 복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찡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이 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야곱은 바글바글한데 교회의 이스라엘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 걸 무슨 진리라고 그래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만고불변의 진리. 그런데요, 내가 태양한테 감사했어요. 떴다지고 떴다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맙다 그랬더니 태양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나는 떴다진 적이 없어요. 지구 지가 빙빙 돌지. 봐요, 지구가 돌지. 태양이 떴다지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릴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 개념이 얼마나 틀린 줄은 알고 사냐 그 말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틀릴 수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바로 저거요. 틀림없이 천국 갈 것 같은 바리새인이 천국을 못 가고 틀림없이 지옥 갈 것 같은 세리가 지옥을 간다면 오늘 그대로 교회 안에 틀림없이 저 사람은 한나라 갈 거다 그 사람이 못 갈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 가느냐 그 사람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이 바리새인이 안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토색을 안 했다. 불의를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돈 울거먹는 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그냥 감옥 가버렸어. 그냥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토색이요. 돈이 이게 뭔지 하여튼 그냥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요 그냥 제가 또 깨달은 건데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이요 여자에 걸린 건 빠져나오더라고요. 다윗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빠져나오더라고요. 베드로. 근데 돈에 걸리면 죽더만. 아간이 돈에 걸려 죽었죠. 사울왕 돈에 걸려 죽었죠. 가룟유다 돈에 걸려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돈에 걸려. 하여튼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여자는 걸려도 괜찮다. 돈만 안 걸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뭐 말을 뭐. 귓구멍이라고 희한하게 뚫려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뭐다. 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상하게 돈에 걸리면요. 아니 돈에 걸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돈에 걸리면 다 죽더라고. 왜 그런가? 나 또 그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꼭 맞는지는 몰라. 내가 연구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그 재물이 돈이잖아. 그 돈의 대명사가 황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먹는 것이 세상에 뭐여? 돈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그런지 하늘나라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깔아버리더라고, 주님은. 어? 찬송가 231장 4절에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닐며 왜 도로 포장 재료를 아스팔트를 안 하고 콘크리트를 안 하고 황금으로 했을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도로에다 확 깔아버린 거예요. 밟고 다니라고.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죠.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돈이 결국 하늘나라 뭐요? 도로 포장 재료요. 도로 포장 재료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을 저버려서야 되겠냐. 내가 이 설교를 가룟유다한테 꼭 해주고 싶었는데 벌써 끝나서 못 해주네. 토색 안 했다니 바리새인은. 토색 안 했다. 두 번째 불의. 의롭지 않은 일 안 했다. 세 번째 간음 안 했다. 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한 것이고 한 것은 첫째 세 번 기도했다. 하루에 세 번 기도. 두 번째 십일조 했다. 그 다음에 금식했다. 일회에 두 번.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기도의 십일조, 시간의 십일조, 물질의 십일조, 식사의 십일조. 그러니까 십일조를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금식도 십일조를 하고 기도도 십일조를 하고 시간으로 그 다음에 물질도 십일조를 얼마나 저 사람들이 십일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냐면 저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 왜? 조를 농사져가지고 한가마니만 수확을 하면요 십일조 떼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놈을 방바닥에다 탁 쏟아가지고 일일이 씌어서 10분의 1을 딱 드린답니다. 한 달 걸린다네. 한 달.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저 바리새인. 자,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신 천지의 주재 되신 여호와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네.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네. 나는 이래 두 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 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세리가 가슴을 찢
찢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의롭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 얘기요. 무슨 차이냐? 내가 거기서 아주 충격받은 게 뭔 차이냐? 첫째,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네.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합니까? 말부터 그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난요, 다시 얘기합니다. 난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난 내가 깨달, 난 진짜 여러분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깝니까? 아니죠. 예. 그냥 내가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을. 예. 기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 자꾸 땅을 향해서 자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해. 여러분, 우리끼리 백날 감동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야 본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땅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죄송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 왜 이렇게 잘해 기도를. 나도 그렇게 못 얻었어. 솔직하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성시 낭독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봤더니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 대표 기도 같으면 그냥 기도책을 사다가 그 놈을 그냥 짜짓기를 해가지고 거걸 또 적어가지고 또 읽어. 나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또 하나의 방법이기에는, 중요한 건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냐 땅을 향해 가고 있냐 그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다 감동되면 뭐합니까? 하늘이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 기도가 하늘이 감동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잘했다는 얘기 자랑밖에 더딥니까 지금 저 기도가? 세리처럼 여러분 장로님들 대표 기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명색이 장로로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아온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3번 울다 그냥 내려가세요. 아, 그렇게 한번 해봐봐. 에? 한번 그렇게 해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억조 창생 홀로 영광을 세세무궁토.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아빠, 왜? 아빠 힘드시죠? 그래도 괜찮다. 근데 아빠 나 반원 줘야 되는데. 그래, 애껴 쓰거라. 그 받으면 되는 걸.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시고 입덧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열 달의 고통을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산고의 아픔을 참고 이기시고 젖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먹이셔서 기저귀를 삼천 번이나 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만 원만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빠가 너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러실까? 아니면 아가 뭐 잘못 먹었냐 이러실까? 아니 내가 좀 말을 이게 좀 어거지로 만드는 건데. 아니요. 아니 기도는 솔직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장로님 대표기도 내가 무지하게 많이 듣잖아요. 다 뭐 내가 집회만 가면 다 장로님이 대표기도지 뭐. 그치? 다 듣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궁금한 것이, 장로님들은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하나? 난 그게 궁금해. 어머, 부부싸움 한 날은 적어도 그 주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명색이 장로가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붙었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부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 이런 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또 이런 기도, 하나님 명색이 장로라는 것이 나이가 칠순임에도 아직도 이쁜 여자를 보면 눈동자가 돌아다니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런 기도 여러분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죠? 솔직하게 구태의연은 얘기 뭐라고 이렇게 자꾸 합니까? 네? 아니 뻔한 얘기를 뭐라고. 아유 그래서요 대표기도 나도 하기 싫어요. 자꾸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요? 세리처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 중심과 중심이, 본질과 본질이 통하는 기도. 내 살아온 이력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장로이기에 대표기도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할 그 형편에 오늘 또 나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경 바디메고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던 세리를 불쌍히 여김처럼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누가 못했대요? 누가 못했다고 그런 기도가 못한 기도요? 못했다면 그놈의 새끼를 갖다 시켜버려. 아니요, 그냥 뭐 내가 뭐 여러분을 뭐 어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두 사람의 기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 사람 듣게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자꾸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됨에 그 은혜로 사는 거지 사람한테 감동, 우리가 이제 백날 해봐야 뭐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감동돼야 응답이 하나님이 주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시선을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세리처럼.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고 사람을 보니까 고개가 들려지는 거요. 하나님을 봐야 고개가 내려가는데 사람을 보니까 자꾸 고개가 들어지는 거요. 고개를 들면 하나님을 보면 할 말이 없어 내려오는데 사람을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두 번째, 저 완벽한 신앙생활한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삶은 완벽한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세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나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김같이 저 세리를 그러니까 세리와 자기를 자꾸 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분리하고 격리하는 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요, 그냥 거기서 조치를 할 일이지 예수님 올무에 걸으려고 끌고 왔어요. 끌고 오려면 남자도 가지고 남자는 보내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보고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만 이런 자 돌로 쳐주게 하는데 당신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알죠. 그 가늠한 걸 그 니들께 알아서 왜 나한테 데리고 그냥 올무에 넣으려고. 대답은 둘 중에 하나님이 돌로 쳐라 용서해라. 둘 중에 하나죠. 돌로 쳐라. 아니 구원하러 오시니까 돌로 치라면 구원자의 자격이 상실이요. 용서하라. 그럼 모세 율법을 범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되냐. 딱 걸렸다 이거냐. 그 사람은 딱 걸렸다 이거 예수님이냐. 딱 걸렸다. 예수님이 걸리냐. 쓰는 거예요. 땅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제 성격에 그게 안 궁금하겠습니까. 뭐라고 썼는지. 성경을 막 현미경으로 뒤지듯 없어. 없어.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냥 주님이 다니실 만한 길을
없어. 먼지로 다 날려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 속에 또 타임머신을 타고 신방을 가서 찾아봤는데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이 여자 채수 없어 걸린 여자. 너희들 채수 좋아서 안 들킨 사람들. 딱 있더니 갔어. 죄는요,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요, 죄송해요. 죄는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입니다. 죄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딴 데 쳐다보면 어떡해요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죄송해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그거 화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송해요. 야, 이 미친년아. 나가 죄져라. 그게 대낮에 뭐 하는 짓이냐. 몇 번째야,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 조사했다면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 기록이 끊겨서 그렇죠. 그 여자 성녀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 성경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사랑이요 용서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사랑과 용서를 어디서 찾아볼 거냐. 대번에 조사위원 설정해서요. 조사해서 그거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전혀 의식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놀란 건요. 용서받기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쉬워요. 용서받기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쉬워요. 세상은 금방 용서가 되는데 교회는 용서가 안 돼요. 세상은 용서가 안 돼도 교회는 용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용서가 교회가 용서받기가 세상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정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힘을 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것이 굉장히 자르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있다면 용서해야 할 자격과 용서받아야 할 자격 외에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예수님도 안 한 정죄를 우리는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저 바리새인이 모르고 있듯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었습니다. 솔직히 좀 빼먹어도 되는데 빼먹으면 죽는 줄 알고 읽었어요. 하루에 성경을 네 구절씩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밥을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끼를 모아서 교회는 쌀이 필요 없어서 그걸 돈으로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냥 볼펜으로 써도 좋으련만 만년필로 써도 되련만 나는 왜 이렇게 무식했는지 여기를 주일 저녁이면 칼로 찢어서 피를 펜촉에 받아서 혈서를 써서 주님께 드렸어요.
바보같이 믿었어. 내가 지금 생각, 뭐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때 내가 깨달은 바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피를 드리리라. 그거 단순하게 그냥 그 생각 하나로. 급히 오고 급히 오고 차원도 다른데 그게 품앗이가 전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전세 얻어준 거 그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결혼한 뱀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제가 25년, 6년 목회하면서 건축원금을 23번인가 했어요. 마지막 우리 교회 지을 때는 돈으로 진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지었어요. 나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린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굉장히 예수를 어려서부터 잘 믿었는지를 몰랐어요. 어느덧 들여다보니까 나만큼 믿은 사람도 흔치 않더만 그려. 응.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3.1절 기념 연합예배, 대전시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리자고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랬죠. 제가 맨날 부흥에 다니는 사람이 그 뭐 시간 있을 때 교회 목기도 해야지 그런 데까지 다녀서 되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저를 오게 하려고 순서를 맡겼는데 독립 선언문 낭독을 하래 저보고. 근데 이상해. 제 소개는 할 때 독립 유공자의 피가 흐르는지 하여튼 저는 지금도 어디 독립할 일이 있으면 가야 돼요. 지금도. 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독립 선언문 낭독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웅변이고 뭐 글을 읽고 그날처럼 세게 읽은 적이 없어요. 막 독립 선언문 막 얼마나 세게 야물딱지럽게 읽었는지 순서 다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독립 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온체 세게 읽었어요, 내가. 그리고 났더니 헌금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꼭 헌금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부르는 찬송이 거의 고정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헌금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꼭 고 찬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이제 헌금을 내고 지갑을 딱 꺼냈어요. 지갑을 딱 꺼냈는데 왜 지갑을 딱 꺼내면 얼마 드리라고 생각이 딱 와요? 안 와요? 캄캄해요? 오잖아 이게 액수가. 얼마 딱 드리라.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제게 감동이를 3만 원 드려라.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3만 원을 밑에 만 원짜리 위에 천 원짜리 있잖아요.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 감동이 또 오는데 야 이 등신아 뭐라고 남의 교회에 3만 원씩 헌금을 하냐. 어차피 바구니 헌금이니까 여기다 천 원을 하고 3만 원은 저녁에 니네 교회 가서 하거라.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 내가 안는다는 게 아니오. 한다 이거요. 언제?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천 원짜리를 딱 올렸어. 꺼내려고.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누가 봐? 딱 넣으면 되지. 그랬더니 감동이 또 오는데 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다는 네가 천 원짜리를 헌금하면 되겠냐? 여기다 만 원 하고 니네 교회다 2만 원을 해라. 그것도 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만 원짜리를 딱 꺼냈어. 그랬더니 야 여기다 2만 원 하고 니네 교회다 만 원 해라. 그 둘 다 딱 꺼냈더니 야 하나님이 그까이 그 돈 3만 원에 왔다 갔다 하냐? 네가 남의 교회라고 감사한 것만 하면 남의 교회 니네 교회에서 감사하면 먹었냐? 처음 생각 그대로 3만 원을 내라. 보세요. 돈 3만 원 헌금하면서요. 그걸 천 원으로 깎았다 만 원으로 올랐다 2만 원 올랐다 다시 3만 원 올랐다. 이렇게 헷갈린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주님하고 마귀 새끼가 알라나? 셋만 딱 알지. 내가 그 3만 원 담아드리면서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질 때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니까. 돈은 없고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뱉은 결단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빚은 내 앞으로 오더라.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다고 그래라. 그리고 다 짓고 내가 죽으려고 온 거요. 솔직하게 내가 죽고 네가 죽으면 무언 문제가 되겠어. 날마다 죽든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것처럼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은 오늘 또 죽는데
좀 죽어야 될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죽고 왜 이렇게 부활을 자주 하는지. 다 장로들 때 죽어서 장로됐는데 장립해놨더니 다 부활해버렸어. 지금 부활할 때 아니요.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지금은 부활할 때가 아니라 죽어야 될 때. 아멘. 내가 죽으면 가정 살고 우리 교회 살고 교단 살고 한국이 산다. 내가 죽으면 교단 살고 한국이 산다. 시작.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